이게 뭡니까? 현직 장관에겐 정부가 지급한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릴로 뚫어서 전화기를 폐기하라.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지금부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최순실 씨 오늘 특검에 다시 한번 소환됐는데 그 장면 보고 시작할까요? 네. 이번이 두 번째 강제 소환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 마스크를 쓰진 않았고요.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뭐 별다른 어떤 소리를 지르거나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검찰이 특검이 지금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라면서 굉장히 억울하다는 소리를 질렀었죠. 그런데 네. 이번에는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곧장 들어갔습니다. 자, 미얀마 대사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저께부터 소개해드렸는데 미얀마 대사가 최순실 씨와 면접 보고 대사 결정이 났다는 거 보도가 나왔었지만 부인했다 결국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입장할 때는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었었죠. 사람 잘못 봤다. 내가 누군가의 추천, 즉 최순실 씨의 추천을 통해서 대사로 임명이 됐다. 그리고 어떤 이권 사업에 개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사람 정말 잘못 본 거다 했는데 특검에 들어가서 3시간 만에 네. 최순실 씨와 만났고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대사 임명이 됐고 심지어는 최순실 씨 앞에서 소위 말하는 충성맹세도 했다. 열심히 잘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다는 것까지 모두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요. 난 최순실 씨 모른다고 얘기했고요. 만약에 나를 거기에 임명해서 최순실 씨가 이득을 보려 했다면 사람 잘못 봤다고 얘기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 출두하면서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분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3시간 만에 바뀌었군요. 저는 사실은 조금 반대 생각을 하는 게요. 네. 저는 어제 저 분이 이제 출두하는 거를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들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오전 중에 무너지겠구나. 왜냐하면 딱 본인이 유리한 거. 이 K사업이 좌초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법적으로는 꺼리낄 게 없는 거예요. 설사 뭐 면접을 본 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는 생길지언정. 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네. 사람 잘못 봤어? 난 절대 그거나 찬성하지 않았다? 나 때문에 무산됐으니까 나는 뭐 그 이권에 개입한 거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네. 정말 관심 있는 최순실 씨 면접 봤습니까에 대해서는 특검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네. 걸 봤을 때 아마 본인도 소환됐을 때 특검이 어느 정도 증거자를 가지고 있는지 언론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진술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것도 예상을 했을 거고 그래서 저는 그 모습, 자기가 자신 있는 것만 얘기하고 불리한 걸 피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특검이 증거 하나 들이대면 바로 자백을 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3시간 만에 무너졌네요. 자, 삼성전기 임원 출신입니다. 이분이 미얀마 대사 임명된 게 2016년 5월, 작년 5월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전에 전임자를 좀 배제한 듯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이제 그 전임 이백순 그 대사를 경질을 하고 그리고 네. 이제 유재경 대사를 임명을 네. 했는데 그때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외교부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중국적 자녀둔 외교관을 임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백순 전 대사의 아들이 네. 이중국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문제는 유학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중국적을 문제 삼는 건 단순히 이중국적 자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병역을 회피하는 것 이것 때문에 문제 삼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백순 전 대사의 아들은 이중국적은 맞는데 아버지가 저 미얀마 대사로 임명되기 전에 이미 IT에 파병이 돼가지고 병역을 다 완료했다는 겁니다. 국내도 아니고 해외 파병까지 가서 그러니까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이중국적 이용한 게 아닌데. 그런데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이중국적자 아들 둔 사람 정리해! 라고 오더가 내려와가지고 이백순 전 대사 경질이 됐으니 저게 저 신임 대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에서 사전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의혹들이 생기는 거죠. 네, 이백순 대사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대사급 외교관이면 이제 최고위급 외교관으로 성장한 분인데 이분 얘기가 내가 미얀마 대사로 있을 때 최순실 씨가 관심을 가진 프로젝트가 이거 안 됩니다 의견을 청와대에 냈다. 그런데 반론을 제기하면 신상에 좋지 않다. 청와대에서 대사한테 이런 말도 쓰나 보죠. 이런 취지를 얘기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뭐 그런 취지를 얘기했다는 건데 근데 사실은 왜 놀랍지도 않은 게 네.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었고 사실은 안정범 전 수석 수첩 부자색 가지고 뭐 온갖 재단 문제가 글러질 때마다 저런 얘기들이 최순실께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김영재 그 원장이 해외 진출할 때도 잘 도와주지 않았더니 뭐 청와대에서 압력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좀 심심찮게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들어도 놀랍지는 않은데 어쨌든 청와대에서 저렇게까지 얘기했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신임 대사를 임명한 것이 최순실 사업을 돕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네. 그런 의혹이 좀 힘을 받는 거죠.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부시기 위해서 이제 누군가 찍은 건데요. 이정은 편집위원께 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를 드릴로 뚫으면 뭐가 좀 많이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저거 완전히 파쇄를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핸드폰 이거 요즘 하도 전자산업이 발달해서 이걸로 도청도 할 수 있고 모든 기록이 다 남습니다. 따라서 저건 업무용 폰으로 준 건데 저것까지 다 파쇄하는 거는 어떤 과거를 지우고 싶다는 건데 네. 릴로 뜯고 뭐 아예 기계적으로 완전히 파쇄를 해야 살아남지 않지 요즘 같으면 거의 다 살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직 장관 차관급한테는 정부에서 업무용 휴대전화 주잖아요. 근데 다 지워버려라. 문제가 된다. 이런 요청 그리고 지시를 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보세요. 이제 도청 감청을 막기 위해서 이제 장관과 차관한테 주는 업무용 전화인데 보안 취미 사입도 있는데 이거를 아예 북한이 해킹했으니까 없애버리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 혹시 대통령하고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을까봐 그렇게까지 생각한다고 보도가 나오던데요. 그거는 뭐 각자의 생각이겠죠. 근데 네. 지금 하도 정국이 저러니까 지난번 뭐 우병우 수석도 검찰에 갔을 때 핸드폰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다 바뀌었다 그러는데 지금 네. 이게 사람들이 너무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지금 북한이 진짜로 하는지 지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광범위하게 017 우리 청와대 전화에 대해서는 거의 해킹을 시도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 자신도 크게 안심 안 하고 안심 못 하고 쓰고 있는데 그만큼 해킹은 셉니다만은 과연 어느 건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장관급, 차관급 공직자들한테 저렇게 부실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바꿔라라고 지시했다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보도거든요. 글쎄요. 어쨌건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 북한의 핵이 진짜 있었다면 뭐 막아야 되겠지만 혹시 다른 게 있었던 것. 이제 언론이 의심하는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가 좀 있네요. 네. 네. 이 전화번호를 바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서버를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그 서버를 수색을 할 경우에는 데이터를 또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1년 전 것까지만 복구가 되고 그 이전 거는 또 복구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0가지 소식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요동쳤던 것, 세계적으로 무역전쟁이 시작되는 것, 환율전쟁이 시작되는 것에 이어서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의 특검 수사와 헌재법 재판소 재판 이야기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